안녕하십니까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 쿨앤조이 지름 김현석입니다. 금일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라포사의 무선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모델명은 라포 6610 무선 마우스가 되겠고요. 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그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2.4GHz 대역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3.0까지 지원을 하는 듀얼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외형을 일단 이렇게 살펴보면, 유광 재질의 제조사 측에서 밝히기는 하이그로시 블랙펄 재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측면인데, 그래도 하이그로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라포사의 무선 6610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 처리된 이런 가공법을 통해서 지문에도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이란 게 진주 아닙니까? 진주빛 가루처럼 이렇게 살포시 발라나가 좀 우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러버 재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라든지 그리고 미끄러움 방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우스의 최대 단점이죠. 배터리 지속성이 좀 짧다는 거예요. 일반 유선 마우스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갈아주는 단점이 있는데, 본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제조사 측에서 밝히기를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A 사이즈 두 개의 건전지로 최대한 뭐 배터리 지속성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블루투스와 2.4GHz 대역이 유리한지, 확장성 차원에서 유리한지 살펴보면, 자,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 물론 그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한 측면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게 화면도 작다 보니까 이 쿨앤조이 인터페이스 아시죠? 저는 모바일 버전 싫어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쿨앤조이 사용기를 클릭해보는데 필터 사용기로 넘어가요. 예. 편하긴 편하지만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를 조작성 측면에서 조금 삐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블루투스를 인터페이스를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블루투스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연결이 됐죠. 자,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직접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커서가 지금 나타났죠. 예. 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부천시인데 쿨앤조이 본부가 3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바로 되죠. 자, 그런데 손으로 3자를 한번. 이게 지금. 예? 안 되죠. 신기하네요. 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와이파이. 바로 되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이거 기밀이기 때문에 안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모바일 버전인데 이거 PC 버전 한번 해볼게요. 자, PC 버전. 자, 이거 손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잘 안 돼 이거. 딴 쪽으로 클릭이 되는데, 자, 그런데, 좋아요. 마우스로 하면, 보세요. 정밀하게 클릭이 가능하죠. 편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쿨앤조이 운영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정을 한다 치자, 그러면 쿨앤조이 사용기를 가고 어떤 태그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정밀하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상당한데요.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생각보다 이게 지금 정밀합니다. 이게 항목,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죠.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손으로 하는 것 뭐예요? 휠. 아, 휠. 아, 예. 자, 휠. 아, 깜빡했네요. 예. 자, 위쪽에 보시면 휠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손가락으로, 핑거로 했을 때, 아, 이거 좀 불편하긴 좀 불편하죠? 왜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또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어. 드래그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죠. 낚시기사에 이렇게 낚이고. 그런데 휠로 자유롭게 독립적인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까지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라포 무선 6610 마우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쿨엔조의 모니터링과 쿨엔조 외부에서도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쿨엔 그 리뷰를 좀 수정하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네요. 예. 아무튼 여기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